정세장입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그 이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 건데요. 이 사람들 처벌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혐의는 이승기 씨한테 정산 내역을 알리지 않고 그 돈을 다른 애들이 마음대로 쓰거나 나누어 가졌다. 또 이런 것도 했다고 해요. 광고 모델료, 에이전시의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놓고 그거의 일부를 나눠 가졌대요. 이런 것들이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사기죄보다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요, 타인이 점유하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돈을요, 처음에 후크가 가지고 있다가 이승기 씨한테 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그 객체가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보다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업무상 횡령죄는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이 횡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크가 한 행동을 보면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승기 씨에게 고지하고 또 정당한 수익을 배분해줘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승기 씨가 에이전시 수수료로 잘못 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18년 동안이나 이런 행동을 계속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건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크면 특경법이 적용돼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이승기 씨가 떼인 돈이 50억이 넘는 걸로 보이거든요. 편취한 금액이 50억 원이 이상이다. 최대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벌금형도 병과에서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